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라이콤입니다. 자율주행이죠. 오늘 보니까 자율주행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인가 어저께 밤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이 강남 일대에 그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닌다라고 얘기가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이 조금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 라이콤도 움직였던 부분이었고 자율주행 관련된 애들 일부가 조금 움직였는데. 뭐, 여러분들, 뭐, 여기 공식 채널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행사, 우리 로봇, 뭐, 초대장 발송 등등 해갖고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셨다라고 하면, 아, 자율주행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캐치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거를 놓고 보니까는, 그래도 좀 괜찮았더라. 예, 이렇게 이용, 평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뭐 밤에 뭐 당연히 차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 뭐 기분은 좋네요. 우리나라에서 그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죠. 그것도 서울 한복판, 강남, 서초 이런 쪽에서 다닌다고 하니까. 자, 뭐 어찌되었든 간에 자율주행 관련된 애들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라이콤을 일단은 우리가 대장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퓨런티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테크라든지 이런 애들도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오늘 넥스트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IM 뭐가 있거든요. MI 큐브 솔루션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네, 자율주행 하는데 얘가 움직였어. 그래서 얘가 대장이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얘는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낮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우리는 라이콤이 지금 이 4,000원 라인에서 뭐 했습니까? 절반은 정리했잖아요. 얘가 만약에 밀리면 이 구간 라인에서 다시 절반 매도 다시 매수할 건데 오지 않고 오히려 양봉이 나오면서 오일선을 지키고 이 꼭대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물론 이제 시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일 시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자율주행 이슈가 나와서 요런 액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4,500원, 5,000원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간에다가 내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침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4,000원 라인에서 4,500원까지면 거의 한10% 조금 넘게 올라가는 구간인데 얘가 그동안에 이 상승률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10%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뭐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기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죠. 뭐 쉽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얘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10% 정도의 이격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야.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시장을 볼수 없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쫙쫙쫙 매수를 걸어놓고 혹시라도 막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한 번에 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 고점 라인도 돌파하는 것들도 욕심을 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매수 가격이 요 정도잖아요. 여기에서 4,500원이면은 여러분들 대충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거의 한40% 구간의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예, 충분히 훌륭한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한다라는 이슈보다는 한번 저항받고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라인에서 정리할 때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그 자리를 주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대응할 수 있을 때 일부는 대응하고 현금 확보해 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챙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 공식 채널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좀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아무런 쓸모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저희가 10시경쯤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 다섯 종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요두 종목을 선택을 해서 뭐 했습니까? 매매를 했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늘도 계속해서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엑스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는 뭐 삼성 로봇 보핏 관련된 것들 뭐 태성, 한농, 엑셀, 뭐 데이터 솔루션 얘네들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허브 경제 TV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거 보고 있어요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매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식 채널을 이용을 하시면은
허브경제TV가 보고 있는 종목이 뭐냐, 보고 있는 섹터가 뭐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눈에 알 수 있고,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루에 200개, 300개 뉴스를 꼭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호응 좀 해주시고 뭐 댓글도 좀 많이 남겨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종목이 너무 자주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저희가 뭐 10분, 20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회수 이런 부분들 또는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이 종목을 계속 제가 가지고 가기에는 회사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호응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만 조금 더 오래 찍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 구간까지도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